자, 로또 복권 당첨 등 행운을 불러오는 꿈, 불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꿈은 상징적으로 번성, 번창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번성, 번창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중에 불꿈 말고 돼지도 쑥쑥 커간다. 이렇게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른다. 번성과 번창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갖다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꿈은 불길에 치솟으면서 사업의 번창이나 확장 발전을 상징하고 있으며 복권 당첨금의 재물이나 이권 획득 또는 사업의 발전 이렇게 번성으로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꿈이 반대인 것처럼 야 불나는 꿈 꿨는데 왜 좋냐 상징적으로 번성과 번창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나는 꿈으로 복권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꿨다. 이분은 어찌 되느냐? 1등 3억 원에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상첨이 됐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되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야, 집에 불이 났으니까 집에 빨리 가봐. 라고 이제 알려주는 꿈을 꿨는데, 불이 났다라는 것이 번성과 번창의 상징 의미로 이런 꿈을 꾸고, 이제 1등에 당첨되는 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번창, 번성하는 상징 의미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꿈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제가 좀 대신 꺼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불나는 꿈. 여기. 언니 집에 불나는 꿈을 꿨는데 아무 소식이 없느냐, 뭐, 좋은 소식이 없느냐, 이런 꿈을 듣게 되죠. 언니 집에 불이 나는 꿈을 대신 꿔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화를 받고서 이제 체육복권을 사서 이제 뭐, 1천만 원.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제 동생이 대신 꿔준 거예요. 언니 집에 불이라는 꿈을 꿨다. 뭐 체육복권에서 1천만 원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좀 그와 같은 상징 의미가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압력 솥이 폭발해서 집집마다 불나는 꿈이다. 그래서 2등 500만 원. 이것도 뭐 전자복권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집집마다 이거 불나는 꿈을 꿨다. 불난다는 꿈은 어떠한 번창. 자, 꿈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괭을 내며 압력솥이 폭발. 그래서 놀라서 들고 도망가는데 골목의 모든 집에 불이 활활 타는 꿈을 꿨는데 500만 원에 당첨이 됐다. 어쨌든 이렇게 집집마다 불나는 꿈이 좋다. 이런 사례가 유사한 꿈을 꾸면 좋은 기대를 가져도 좋겠죠. 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이제 유사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집이 불타버리는 꿈을 꾸고 3억 5천만 원에 당첨됐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꿈을 갖다 꾸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집이 홀라당 불타는 꿈. 지금 부부가 거의 같은 꿈을 꾸죠? 어떻습니까? 아내는 1번, 집이 홀라당 불타버리는 꿈.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는 무슨 꿈을 꾸죠? 자, 첫 번째는 집이 홀라 불타버리는 꿈. 번성과 번창. 다음날은 끝없이 펼쳐진 넓은 들판에 파란 하늘을 보는 꿈.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이죠.
아름답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꿈. 남편이 몸이 불타는 꿈이다. 불타는 꿈은 번성 번창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서 복권에 당첨되고 있죠.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불타는 꿈, 번성과 번창.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불타는 꿈의 계속 연장인데요. 자신의 공장이 불타는 꿈이다. 이런 꿈을 꾸고 3억 6천만 원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오니까 공장이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자신의 공장이 불타는 꿈을 꾸고 주택복권 1, 2등에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꿈이라는 게 번성, 번창이 좋다.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은 좋은 꿈인데 왜 좋으냐? 번성함, 번창함, 일어남 등의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꿈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불은 타오르지 않고 연기만 난다든지 또는 타고난 재만 보는 꿈의 경우에는 좀 무산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는 게 좋은 거지 타지 않고 연기만 났다 또 재를 봤다 이런 경우는 좀 별로 안 좋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좀 섞여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섞여 있는 의미로 대나무 밭을 가꾸고 화롯불을 쬐는 꿈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대나무 밭을 가꾼다가 풍요로움. 여기 뭐 불이 나왔지만은 풍요로움. 자, 한번요 읽어 보겠습니다. 풍요로운 대나무 밭을 돌보는 것도 좋죠. 대나무 밭. 수탄덩이가 활로불이부터 불을 쬐는 것 같은 불로 상징된 번창, 번영, 발전, 확장. 이런 의미가 이제 복권 당첨이라 되고 있어요.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상징적으로는 좋다는 꿈을 알 수 있죠. 꿈에 야광탄을 발생해서 화재가 일어난 꿈이다. 그래서 야광탄을 발생해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번성과 번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불꿈으로서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근데 불꿈이 꼭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돼요. 번창과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나는 꿈이 두 번째로 불나는 꿈이 꼭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뿐만이 아니라 번창과 성취로 이루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꿈이 물론 재물이나 이권이 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꿈은 앞서 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느 그 불타는 시신이 쫓아온 꿈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가게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 개업을 했는데 식당을 개업하던 날 저녁에 꾼 꿈입니다. 불붙은 시신이 쫓아오다가 나중에 시신이 먼저 그 가게 안에 들어와 있는 꿈을 꿔요. 근데 이 불붙은 시체인데 시체에 불이 붙었다. 시체 꿈도 좋은데 불붙은 시체. 그래가지고 이 쫓아오다가 어느새 이 시신이 가게에 들어와 있는 꿈을 꾸고 사업이 아주 한 3년간 그 저 식당 운영이 3년간 잘 돼서 막 이렇게 저 3층 주택도 사고 아주 재물이 많이 들어온 좋은 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불붙은 시신 들어온 꿈. 그래서 그런데 요거 한번 이분의 보낸 사례에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이번에는 시신에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하늘을 덮더니 집을 에워싸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시신에 불이 붙어 들어온 꿈을 꾸고 3년간 장사가 잘 됐는데 이번에는 시신에 불은 안 붙고 연기만 하늘을 덮은 꿈을 꿨다. 그 후에는 뭐 도둑
도둑이 들고 교통사고 당하고 뭐 집안의 우환이 끊임없이 돼가지고 식당을 그만하게 된 꿈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해 주는 경우죠. 이렇게 시신에서 불 붙지 않고 연기만 나는 꿈은 안 좋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머니에게 불을 놓은 꿈이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놓여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는 꿈이었다. 이 꿈을 꾸고 여기 저 사례를 보면 알죠.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해서 평양에서 이제 우리나라 만찬을 차리고 돌아온 요리 연구가 한복녀 씨의 꿈인데 한복녀 씨의 꿈 어머니에게 불을 놓은 꿈을 꾸고 이런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만찬에 여기 가서 지원 제의를 받기 전에 이러한 어머니에게 불을 놓는 꿈이다. 좋은 꿈이죠. 꿈에서 어머니 아니라 아버지에게 불을 놓는 꿈도 좋은 꿈이겠죠. 또는 이런 꿈을 꾸고 어떠한 명예로운 일을 갖다가 맡게 된 거죠. 또 영화가 대박이 날 거냐 뭐 쪽박이 될 거냐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도 그렇죠. 황산벌이 개봉하기 전에 그 배우였던 그 박중훈 어머니의 그 꿈에 이제 불꿈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갖다가 이렇게 떼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이면 좋은 꿈이죠. 활활 타오르는 꿈은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불이 활활 타오면 번창과 번영을 갖다가 가져오는 꿈이 되겠죠. 이렇게 불이 활활 타면 번창과 번영을 꿈을 꾼다. 그래서 이 황산벌 여기 영화 다룬 꿈도 황산벌이라는 꿈이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호평을 얻었다. 자, 요거는 불꿈과 관련해서 또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불꿈 이제 영화사도 뭐 이런 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2003년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개봉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강남 일대가 온통 불바다가 되는 꿈을 꿨다. 그래서 당시에 살인의 추억이 그래도 많이 관객수를 동원했는데 이 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온통 불바다가 되는 꿈을 꿨다. 좀 대박을 터트린 좋은 꿈이죠. 그 다음에 바람난 가족이라고 해서 판자에 불을 붙이는 꿈을 꿨다. 역시 이런 불꿈이 번성과 번창. 또 여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들겠습니다. 여기 그 집이 활활 타는 꿈. 이런 경우도 뭐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신사의 품격. 이게 좀 그때 좀 많이 시청률이 좀 높았죠. 여기 신사의 품격 그 시청률이 좀 높았는데 꿈에 집이 활활 타는 꿈을 꿨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서 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영화 제작자, 드라마 제작자는 불꿈 꾸는 게 좋겠죠.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드라마 제작자, 영화사 이런 경우에는 불꿈을 갖다 꾸면은 주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하는 사람도 불꿈을 꾸면은 확 올라가게 되죠. 좀 유사한 얘기로 하자면 이렇게 번성 번창할 적에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막 올라가는 꿈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하다못해 사다리라도 타고 올라가는 꿈이 좋은 꿈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든지 계단에서 내려오는 꿈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성 번창으로 해서 폭발하거나 하다못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이 좋다. 뭐 고속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더 좋은 꿈이죠. 자,
또 사례,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불금으로 해서, 뭐, 로또 복권 당첨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꿈으로 된 게, 정민태 야구 선수가 장모님이 불나는 꿈을 꿨는데, 오래된 사례입니다만은, 사위가 MVP 영예를 차지했다. 한국 시리즈에서 이렇게 불나는 꿈을 꿨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종합적인 것이 다 나오르는데요.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어떤, 장모님이 어떤 꿈을 꿨느냐? 갑자기 집에 큰 불이 나서 가재대고를 홀랑태웠다. 불이 났다. 잠시 뒤에 어디서 흘러갔는지 인분. 똥덩어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때 똥은 재물의 상징이었죠? 똥이 삭혀서, 똥을 삭혀서 걸음으로 썼기 때문에 똥이 재물의 상징.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다, 번창. 똥이 집안에 가득 찼다, 재물이 들어왔다인데 MVP로 선정이 됐으니까 상금도 받았고 또 다음에 연봉 협상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연봉 협상이 되니까 재물적 이익이 많이 생겼겠죠. 자, 여기 또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난 사례로, 똑같은 사례로, 프로야구에 그 손민환 선수가 MVP에 오른 후에 어머니가 불이 나는 꿈을 꿨다. 여기, 이렇게, 여기도 역시 불꿈을 갖다 꾸고서, MVP가 될걸 예상했다. 역시 불꿈은 번성과 번창이니까, 역시 그로 상징된 좋은, 여기서는 이제 MVP에 올랐지만, 재물도 좀 따라오게 되겠죠. 자, 또 유사한 사례로, 이제 앞에서 시체 꿈이나 이런 거좀 살펴봤지만, 투사부 일체라는 그 영화 있죠? 정준호 씨가 나왔던. 그래서 이때 꿈을 꿨는데, 불꿈과 시체 꿈을 꿨다라고 이제 정준호 씨가 얘기죠. 그러니까 정준호 씨그 투사부 일체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상영되기 전에 이런 꿈을 꿨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불이 나서 도망을 가는 꿈이었어요. 도망가다 웅덩이 뛰어들어 불을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택시에 잠이 들었는데 온 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불이 났을 때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도망을 간다는 거는 불의 그 번성과 번창의 영향권에서 피해가는 건데, 원래는 꿈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타 죽었다 그러면 그냥 더큰 대박이죠. 근데 이렇게 불꿈도 아이가 전개됐고, 그 다음에 택시에 잠이 들었는데 온 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시체는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물을 뜻하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라는 걸 추정할 수 있죠. 투사부 일체, 그래도 아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35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잘 나가는 영화는 뭐 1000만 돌파를 뭐 하지만 영화에서 300만 돌파만 해도 엄청난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투사부 일체는 전편보다도, 전편이 300만인데 600만 명을 동원했다고 그러네요. 600만 명을. 600만 명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영화가 잘될 것을 불이 나는 꿈. 또는 뭐였습니까? 불이 나는 꿈.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꿈. 앞에 나온 좋은 표상이 겹쳐지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역시 불꿈의 사례가 되겠네요. 방 안에서 불이 일어난 꿈이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번성과 번창을 상징하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꿈을 꾸는데, 방 안에서 불이 일어난 꿈을 꾸고, 이제 요걸 가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떠한 번성과 번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방 안에서 불이 일어난 꿈을 꾸고 빚, 많았던 빚을 다 청산했고 오히려 월세를 받는, 오히려 이렇게 집을 사서 월세를 받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불꿈이라는 게
상당히 가게가 번창하는 일을 났죠. 방 안에서 있으니까 불이 일어난 꿈이 가게 번창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회사원이 꿈을 꿨을 적에는 이 방안이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주 발전을 갖다가 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꿈은 번성과 번창으로 상징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좀 다소 좀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그 문학적 상징의 꿈에서 어떻게 되느냐. 문학적 상징에서도 역시 불타는 꿈은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는 번성과 번창의 의미로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 실패한 사람이나 뭐 이런 혹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에 왜 집에다가 불을 쏴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다가 불을 쏴지르는데 이걸 좀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그 일부 몇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하죠. 저 어떻게 보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렬히 일어나고 싶은 욕망을 잠재적으로 불꿈에다가 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분신 자살 하시는 분들이 현실에서의 이러한 그 잠재적인 억눌린 이런 것이 많다가 그게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분신 자살이나 뭐 이런 쪽에. 근데 그 잠재 심리적으로는 그 타오르는 불처럼 어떻게 크게 일어나고 싶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꿈이라는 게 뭐 여기 지금 다 요건 벌써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불꿈은 어떻습니까? 불꿈은 사업의 번창이나 새로운 탄생으로의 확장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문학적으로 주요 안에 이 불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적 해석으로 하자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좀 그렇게 되는데 주요 안에 불놀이에서 원래 표면적으로는 실연을 당한 한 젊은이의 고뇌를 갖다가 이제 했다고 나오는데 어떠한 조국의 이러한 그 광복 뭐 이런 그 볼 수도 있죠. 실연을 당한 한 젊은이의 고뇌를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승화시키고 있다. 오 사르라 사르라 라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렇게 현실에서 억눌린 어떠한 그 잠재적 욕구를 또는 어떠한 그 내면에 그 표출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불로 타오르는 불길로 갖다 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꿈의 상징 의미나 문학적 상징 의미나 같다. 번성과 번창 이런 것을 상징한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놀이라는 주요 안의 그 불놀이가 만국의 한을 노래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갈망을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힘차게 일어날 것을 문학적으로 상징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이 밖에도 현진건의 그 불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에 대한 이제 어려움과 미처 아직 성에 눕지 못했는데 밤마다 고통을 겪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불을 싸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그 불을 지르는 행위가 어떠한 심리적으로 이렇게 큰 억눌린 것이 크게 일어나고 싶은 그러한 잠재적 욕구가 보여지죠. 나도영의 벙어리 삼룡에서도 마지막 결말 부분에 불 지르는 대목, 최서의 홍념에서도 결말에 불을 지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불길을 통해서 억눌린 욕구, 잠재의식적인 억눌림을 승화시키는 문학적으로도 불타는 꿈이 이러한 억눌린 욕구나 이런 걸 갖다가 분출시키는 그러한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많이 등장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를 한번 강조하면서 불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능력이 주체가 돼 펼치는 꿈속의 상징적 표상물은 현실에서 시인이나 소설가 펼쳐내는 비유, 상징, 암시의 문학적 상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언어의 관습 상징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을 꿈이라는 게 꿈의 상징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뜻한다면 문학적 상징에서도 역시 억눌린 잠재의 식의 욕구가 표출되는 걸 갖다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볼지게 꿈을 미신적으로 여겼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꿈의 표상 재료를 문학적인 비유나 암시나 상징 등과 관련지어 해몽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니까 꿈의 상징과 문학적 상징과 또 뭡니까? 꿈의 상징, 문학적 상징, 언어의 관습적 상징과 일맥상통한다. 타오르는 불은 꿈의 상징에서도 번영과 번창. 이것이 어떤 사업이 번창하거나 어떤 재물의 획득을 이룰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도 억눌린 잠재 욕구를 분출하는 수단으로서 불꿈이 사용되고 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거로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